축농증은 여기 코 문제인데 왜 입냄새가 나는 걸까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네. 오늘 또 새로운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10대 자녀를 둔 이땡 남씨는 최근 아이의 입냄새가 심해져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를 받던 중 평소 아이의 심한 입냄새가 축농증 때문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위가 안 좋은 건 아닌지 염려했는데 원인이 부비동염이 심해서였습니다. 부비동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부비동염이라는 게 되게 생소한데 네. 이 부비동염은 무엇인가요? 보통 사람들이 축농증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축농증이요? 네, 축농증은 부비동염의 한 파트고요. 부비동염은 코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내쉬고 그럴 때 이 부분은 좀 지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공기를 좀 따뜻하게 해줘서 폐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주고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여기 고였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잘 나오지 않는 거죠. 특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넓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작아요. 아주 작은 공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라든가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고 오래 있다 보면 그게 또 농이 되고 그래서 염증이 생긴 거. 그거는 축농증. 그 다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부비동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연을 보면 축농증 때문에 입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네. 축농증은 여기 코 문제인데 왜 입냄새가 나는 걸까요? 코가 막히면 우리가 코를 어떻게 숨을 쉬어요? 입으로 이렇게 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입속에서 촉촉히 있어야 되는데 이 입속이 건조해지면서 훨씬 더 많이 구취가 나게 되고요.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낼 때도 목하고 입하고 코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공기가 그쪽을 지나다 보니까 코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가 이제 나쁜 냄새들이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냄새 나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예요.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장난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다친 적이 있는데 이 한쪽이 좀 휘었어요. 그래서 축농증, 비염 이런 것들이 저도 되게 많은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코 휜 것 때문에 축농증, 비염 이런 것들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축농증의 원인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뼈가 약간 휘잖아요. 그럼 그걸 비중격 만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지 공기도 잘 나가고 노폐물도 잘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휘어졌기 때문에 어딘가가 좀 더 좁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더 많이 축농증이나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고요. 감기, 특히 코감기, 목감기에 더 많이 걸리시는 분들, 그다음 알러지 예, 더 민감하신 분들이 이 부비동염에 훨씬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또 환경 때문에도 많이 걸리는데 너무 건조하거나 차가운 공기, 너무 뜨겁거나 습도가 있는 공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 오염, 영양 결핍, 우리가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면 그런 염증 반응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도 이 부비동염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비동염 종류에는 급성 부비동염 만성 부비동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급성 부비동염은 보통 4주 정도의 염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급성 부비동염이라고 하고요.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항생제를 주면서 치료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생제 먹다가 났어? 그러면 또 그냥 다녀. 그러다 또 재발을 해. 이게 거의 3개월 이상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를 딱 줬을 때 어느 정도 드세요? 라고 하면 그 기간을 다 드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완전히 균이 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항생제 내성이 생기잖아요. 내성이요? 그래서 다시 생겼을 때는 그 항생제가 듣지 않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이후 그게 만성 부비동염이군요. 그렇다면 이 축농증이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감기에 걸리지 않으셔야 되죠. 감기가 균이 들어와서 이제 농이 축적되는 거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알레르기 비염이나 상기도 감염 같은 것들이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런 깨끗이 씻는다?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더러운 그쵸. 손으로 여기 얼굴이나 이런 쪽을 만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꼭 깨끗이 씻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나 습도 같은 것들도 잘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난 커피 러버야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부비동이 좀 붓게 되거든요. 커피를 마셨을 때. 그리고 술까지 마시면 이게 건조해져요. 예, 그러면 훨씬 더 많이 균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호흡기에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건조하면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러붙는 조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촉촉하게 유지를 하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 막힌다 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코 세척하기. 생리적 식염수를 끓여서 식힌 물에다가 타서 코에다가 들이붓는. 근데 입을 꾹 다물고 하면 그 물이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네. 입을 하 벌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한번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균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고 촉촉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럼 그냥 물로 세척을 하면 안 되나요? 물로 하면 균을 죽이는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리적 식염수로 그거를 하면 훨씬 더 살균이 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잠잘 때 되면 코가 굉장히 막혀가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 끈적끈적했던 게 없어지고 맑은 콧물이 막 흘러요. 그래서 진짜 되게 네. 괴롭거든요. 그렇다면 이 축농증은 꼭 수술을 해야만 낫는 건가요? 처음에는 부비동염이 어느 정도인지 엑스레이도 보고 CT도 보고 얼마나 고름이 차이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먹다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장기가 되고 굉장히 증상이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축농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특히 축농증이라는 거는 이제 농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농을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농이 들러붙지 않 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농을 분해시켜주는 효소인 브로멜라인을 가지고 왔어요. 점액질을 묽게 해주고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얘가 묽어지면 이렇게 애취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게 이 브로멜라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잖아요. 항염증.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 부비동염하고 잘 어울려서 브로멜라인을 가지고 왔고요. 드실 때 항상 식 전에 30분 전에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식후에 드시면 소화제가 되니까 30분 전에 드시고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라던가 12세 미만이라던가 임신부 수유분들 그리고 파인애플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NAC인데요. 얘네들도 객담이나 점액들을 묽게 해주고 그 다음 생성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와 얘와 같이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날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엘더베리. 유럽인 아프리카에서도 기침에 관련된 거, 호흡기에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엘더베리를 먹어요. 얘네들은 항산화력이 엄청 높고요. 식이섬유소도 엄청 많고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것들을 잘 없애주는 그리고 염증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 면역력을 부스팅하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포도의 한 8배의 그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블루베리보다는 3배 정도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고 안토시아닌도 체리의 한 15배의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어요. 엘더베리에는요. 우리가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콜세틴, 그 다음에 루틴,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 이 콜세틴은 원래 흡수율이 좀 낮거든요. 기능은 엄청 좋은데 근데 이 단백질 분해효소가 얘를 잘 흡수할 수 있게 조각을 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흡수율이 좋으니까 얘랑 얘는 굉장히 친구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얘는 항산화력이 이게 글루타치온으로 전환되면 훨씬 더 항산화력이 높잖아요. 항염증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뚝 떨어진 겨울철에는 감기와 함께 이렇게 코를 건강 위협하는 그 부비동염이 오기 쉬운데요. 네. 여러분들 미리미리 예방해서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말 못할 질병? 말 못할 질병? 치질? 치질. 네. 유리님들 치질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